숲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숲속에는 뚜바의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사냥꾼 디마와 슬라바는 겨울 사냥을 위해 타이가 숲으로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사냥꾼들은 숲에서 지난번 사냥의 흔적인 곰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곰의 영혼을 타이가로 돌려보내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 한 번 나서면 한 달이 걸리는 겨울 사냥입니다. 이 통나무 집을 나서면 눈 덮인 타이가 숲을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알린. 겨울 사냥의 주된 대상은 산토끼와 너구리, 담비 같은 동물입니다. 겨울 사냥은 사냥꾼들에게 모피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야, 어다나릉 유다역 직과 관들어 오던 거. 관들아. 야. 어라 야. 고단하는 집 과학관이 좀 고단하는 집 과학관이 좀 거든 거고 한 고단 잘한다 허위 고단 나서 애들 배셔 얼린 올해 타이가 숲의 토끼들은 조금은 편안한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디마와 슬라바는 이동을 멈추고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지만 천막도 없이 노숙하는 타이가의 밤은 디마와 슬라바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춥고 먹을 것도 없는 겨울 타이가 숲이지만 사냥꾼들에게는 이 숲이 고맙기만 합니다. 아이가 스탠나 아슬랍조루 아이가 다남 가토록 바우과이랑 협도든 아이가 단 아무더럽조루로 했을 때
또가 좋는 야 자기도 허구던 너는 내가 놀 거야 무엇이 타이가에 서서히 밤그늘이 내려앉으면 밤의 주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타이가의 밤에 가득한 대자연의 소리는 사냥꾼들이 부르는 후메이의 고스란히 녹아 울려 퍼집니다. 말달리는 소리가 설원의 아침을 깨웁니다. 눈 덮인 초원지대를 두바의 어린 목동이 달립니다. 유목민들은 겨울 방목지 주변을 둘러보러 나선 길입니다. 겨울 방목지 주변에 늑대의 접근을 막는 것이 유목민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험한 발자국들이 눈에 띕니다. 어른 어이스티, 자 에트니스트로 갔네. 디리즌, 디리즌, 그죠? 보르지 세트리들. 어떻게는 있는 건데 보르고 싶다고만. 나라. 그래 좋은 것이 나였고 좋은 날. 디리. 총을 맞은 채 늑대에게 쫓기고 있는 여우. 그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유목민들은 늑대가 방목지에서 멀어지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목지 주변 경계를 마친 주매는 말을 달려 목장으로 향합니다. 알타이의 동쪽 샤가나르 분지에 주멘 가족의 겨울 방목지가 있습니다. 두바 유목민들의 겨울집은 세상과 아득히 동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곳으로 옮겨온 주멘 가족. 주멘의 조카들도 겨울 방학의 대부분을 방목지에서 보냅니다. 딱지? 태백테엘이라고 불리는 제기차기 놀이는 유목민들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목장 마당에서 성큼성큼 자라는 동안 어른들은 양들을 먹이는 데 힘을 쏟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즈음이면 목장은 분주해집니다. 새끼들이 태어나고 목장 식구들이 늘어나는 철이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떼가 방향을 맞춰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주멘의 아버지인 두메노프는 양떼를 몰고 겨울산을 오릅니다. 그와 함께 산을 오르는 300마리가 넘는 양과 염소들. 그 속에서 두메노프는 무리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를 발견합니다.
새끼 양입니다. 에이구나, 에이구.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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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구. 살다시피 거의 애꿀렸지, 살다시피. останет, замерзнет еще. Еще останется. Еще орлы есть, да? Здесь летают орлы. Они еще сал унесет. 겁 없이 엄마를 따라 나선 새끼 양은 안전한 우리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두메노프가 겨울 방목지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북쪽으로 산들이 높이 솟아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적은 산의 남쪽 사면은 눈이 얇게 쌓여 있어 양들이 보다 쉽게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겨울 방목지에 하늘을 울리는 소리는 목동의 목소리입니다. 두메노프는 양들이 멀리 흩어지지 않도록 하루 종일 양들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두메노프의 목소리가 멀어진다는 건 양들에겐 그만큼 위험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목장에는 소와 말들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지만 식구는 많습니다. 아버지가 양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이들은 빈 우리를 청소합니다. 유목민들의 아이들에겐 별로 힘든 일거리가 아닙니다. 방금 태어난 새끼 양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진 어미 양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어미 젖을 못 먹이면 가엾은 새끼 양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겨울 방목지는 결코 적막하지 않습니다. 400이 넘는 생명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기 어려운 주맹 가족의 겨울 방목지에 설원의 먼 길을 달려온 차 한 대가 접근합니다. 3일 전 읍내 병원에 갔던 주맹의 엄마가 이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 가인 안 뜯었던가? 네, 안 뜯었어. 헐려 가이 헤렌데 미쳤어. 네,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 장수야. 아. 엄두 지인도 보라가나를 내밀 주멘의 엄마인 동시에 목장 모든 식구들의 엄마인 마르가리타. 그녀의 귀가로 목장의 활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마르가리타는 가져온 음식을 화덕에 뜯어넣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불의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투바인들의 전통입니다. 오후가 되자 두메노프는 양떼를 몰고 산을 내려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날이라 두메노프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양들도 그를 따라 산을 내려옵니다. 개 중에는 혼자 뒤쳐져 있다가 뛰어야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는 어미양을 찾아내 데려옵니다. 목장 모든 식구들의 엄마인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만 합니다. 양의 젖을 나오게 하는 후메이. 오랫동안 유목민들에게 전해져 왔던 노래입니다. 어미 양은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새끼 양에겐 다행한 일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우리로 불러들이는 엄마의 목소리는 목장 식구들에겐 익숙한 신호입니다. 바깥 우리에 있는 양들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어미 양들입니다. 헤어져 있던 어미 양들과 새끼 양들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마르가리타가 신호를 보냅니다. Если эта корова была,
эта корова там мне подходит, я называю хоу-хоу-хоу. Ты это. Тро-тро-тро-тро-тро-тро, ты это. Чи-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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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 Чи-чи-чи-чи-чи. А мы на дороге. 하루 종일 산에서 마른 풀을 뜯는 어미양들은 그 영양을 모아 새끼 양에게 젖을 먹입니다. 양들은 그렇게 알타이 산맥과 사얀 산맥의 기운을 먹고 자랍니다. 주면의 동생처럼 자란 또또는 목장의 우리보다 집안을 더 좋아합니다. 겨울볕에 잘 말려놓은 소똥을 자루에 가득 담아온 주면은 저녁 맞을 채비를 합니다. 말린 소똥은 영하 40도가 넘는 뚜바의 겨울 방목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료입니다. 야, занимаюсь печку топить, потому что вода не замерзла.